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차차라고 합니다.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캠, 카메라, 1인 브이로그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온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DJI 포켓 3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직접 제 돈으로 구매한 겁니다. 광고도 아닙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정말로 많이 기다렸고 구입하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여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때 한국에서 20명 초청을 했거든요. 제가 그 선발대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신제품 발표회를 청취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택배로 수령했고요. 어제 도착했지만 제가 오늘 개봉해서 여러분들께 매우 궁금했던 사항들을 요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이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품에 대한 성능, 사용성, 그 다음에 모자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카페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다소 길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봄으로써 포켓3와 다른 액션캠 제품 바로 액션4, 고프로 12 이것의 비교점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 외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개봉을 쭉 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제품을 어제 받았지만 오늘 처음 까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구성품 살펴볼게요.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필름이 붙어있지만 요거는 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띄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추가 배터리 핸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충전해서 요거랑 요거랑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크레드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DJI 제품은 요런 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이제 요렇게 결합해서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 삼각대 이렇게 들어있네요. 미니 삼각대는 요런 식으로 자그맣게 되어 있고 여기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퀵 릴리즈를 구입하신 후에 얘를 오토로 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퀵 릴리즈는 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요.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퀵 릴리즈란 이렇게 자동으로 제품을 서로 결합했다가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톡 빼는 역할인데 이거는 좀 크지만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 핸들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 방법이 그냥 요렇게 꽂아서 쓰는 거고요. 미니 삼각대나 이런 걸 결합해서 사용할 때 요런 식으로 옵션을 주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치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좋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C2C 케이블, 배터리 충전할 때 사용하는 거고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16분 안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5분에 한 5%씩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배터리가 다 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광각 렌즈인데요. 자석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원래는 얘가 20mm 렌즈거든요. 이렇게 꽂으면 15mm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석 자력이 굉장히 약해서 분실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꽂아서 보다 광각을 원할 경우에 요거를 장착하고 씁니다. 특히나 자동차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초광각 렌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요건데 얘는 크리에이트 콤보를 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스트 렌즈랑 ND 필터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사게 된 이유가 바로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 무선 마이크예요. 기존에 DJI 무선 마이크 1이 있었는데 얘는 2거든요.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겁니다. 얘를 구입하면 콤보 키트에 얘가 하나가 딸려 들어오거든요. 데드캣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3.5파이 잭에 요거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의 장점이 뭐냐면 우선 얘랑 얘랑 연결 방식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건데요. 여기에 수신기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고 얘는 송신기인데 전원을 키면 서로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무선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키고요. 마이크를 준비합니다. 옆에 보면 전원을 키는 전원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얘를 연결을 하려면 전원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파란불이 옆에 활성화되면서 이 모니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이 상단바에 마이크 음성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음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려보면 빨간색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녹음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같이 영상을 따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요. 떡볶이는 참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만약에 이 카메라에 녹음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이크 자체의 메모리에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USB 여기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PC랑 연결을 한 후에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꺼내내면 원본 음성 파일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게 장점이죠.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상의 품질과 두 번째는 오디오거든요. 오디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상도 중요하지만 음질과 자막이 두 번째로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디오는 꼭 이런 걸 이용해서 품질을 같이 유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뒤에가 이제 마그네틱 방식이라 자석이에요. 그냥 쇠철판이나 이런데 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걸이 타입의 자석 있잖아요. 그런 걸 장착하고 이렇게 톡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리가 통달 거리가 1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품에는 본품으로 얘를 만약에 무선 마이크 2를 구비하시잖아요. 얘랑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기를 별도로 연결 밑에 핸들에다 해가지고 하면 250m까지 된다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 채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하나 추가로 드린다고 하면 인터뷰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구매하게 된 겁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미니 삼각대가 추가적으로 따라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왜냐하면 세워놓고 내가 나를 촬영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 삼각대를 단품으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별도로 쿠팡이나 알리에서 사면 만원도 안 합니다. 정품이 아닌 비품도 사용이 절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얘를 단품으로 구매하신다고 하면 얘는 필수적으로 하나를 미니 삼각대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사용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메모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조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샌디스크 메모리를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삼성 에보 메모리가 살짝 에러가 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거나 데이터 저장이 안 되거나 버벅거리는 현상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V30 마크가 붙어 있는지 이게 읽기 쓰기 속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는 익스트림 프로를 추천드릴 거고요. 128기가, 256기가, 512가 있는데 512까지 인식이 가능한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8이랑 256 두 개를 구매해서 서로서로 하나는 여기에 연결하고 하나는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브이로그로 내가 내일 찍는 그런 영상 그 품이 폼 자체가 워낙 짧게 찍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 충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옆에 슬롯을 돌려보면 이쪽에 메모리 카드 장착하는 슬롯이 보여요. 요거를 방향에 맞게 알맞게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죠. 대신에 이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보다
방수가 안 된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은 어떻게 키냐? 전원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이 스윙을 돌리면 가로 본능이죠. 탁 돌리면 얘가 짐벌이 살아나면서 비빙 잡으실게요. 다시 보실게요. 자, 짐벌이 죽었죠? 얘를 스윙을 탁 돌리면 짐벌이 짜잔 이렇게 살아나면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랭귀지를 선택하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옵션을 사용하겠죠. 한국어를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기 이름 뭐 등록 요건 QR코드 나중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킵해서 넘겨보고요. 자,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꼭 해야 한다는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는 꼭 기기랑 연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다 향상된 뭐 오류가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본품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세팅은 다시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봤더니 이런 식으로 켜지네요. 자, 보이시죠? 제 화면을 제가 저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진짜 구매하면서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기능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짐벌이 같이 얘가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일 거예요. 얘가 액티브 트래킹 6.0 버전, 최신 버전, DJI에서 현재 개발한 최신 버전 여기다가 다 때려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품이 기존의 포켓2보다 커진 거죠. 여기에 블루투스도 넣어야 되고 액정도 커져야 되고 렌즈도 무려 1인치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도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액티브 트래킹을 기술을 구현하려면 칩셋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칩셋 같은 것을 몽창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의 접합제들이 아무래도 안에 IC나 부품들이 많이 탑재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고 하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인치 센서의 카메라 그리고 액정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효과. 짐벌 타입이기 때문에 이 조그스틱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누르면 얘가 내가 나를 보고 하나 둘 셋 클릭하면 정면을 보고 그 다음에 찍다가 화면이 삐뚤어졌을 때는 하나 두 번 누르면 중앙에 포인터를 잡고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이 앵글이 나가면 얘가 짐벌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짐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땐 이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이거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터리 사용량도 무려 1080을 했을 때는 4시간 정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그리고 4K 3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무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고프로처럼 전원이 컸나거나 열 때문에 꺼지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이로그 활동하면서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고 자,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DJI가 짐벌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닌 RS 미니 제품 요거를 ZV-E1에다 결합해서 쓰는 건데 자, 제가 그냥 컨셉을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내가 나를 찍을 때 브이로그 찍을 때 말이에요. 브이로그를 활동할 때 카메라 이따만한 거 달고 이렇게 강남 가서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만한 걸로 이걸로 하는 거랑 자, 이 쬐끄만 거 핸들 빼고 그냥 요거 하나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강남에 와서 여러가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시선 집중이 덜 돼. 그게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시 못할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선 마이크까지 옵션을 넣어주니까 얘를 사면 얘를 주네. 콤보 제품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서 쓰고 다니면 굉장히
뭐 마이크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죠?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확장 배터리 끼시고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 참고적으로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존 나온 브이로그 카메라 중엔 최고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세팅 ZV-E1에 이 로닌 RS 짐벌, 무선 마이크, ND 필터, 기타 마이크 등, 무선 마이크 등을 모두 세팅했을 때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원입니다. 근데 얘 하나는 83만원이면 모든 게 그냥 게임 끝.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 브이로그 활동하시는 분, 개인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 사면 돼. 이거 하나면 마이크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얘가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분명히 특출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기존에 나와있는 액션캠들은 1인치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액션4, 고프로12, 이 얘네들은 그냥 액션캠 유이기 때문에 1인치 센서가 아니에요. 저조도 환경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심해. 특히 고프로는 전원꺼짐 이슈가 있고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40분밖에 안 됩니다. 40분 지나면 그냥 컷이에요. 얘는 1시간 반 동안 4K 60프레임으로 그냥 밀어질게요. 하지만 얘보다 얘가 품질이 야간 저조도에는 조금 더 한 20-3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만 쓰고 있고 얘는 이제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미쳤다. 1인치 센서에 저조도까지 좋고 렌즈가 무려 20mm에 조리개 값이 2.0이라는 것. 조리개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센서의 크기, 얘는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빛의 양이 적은 저조도 그런 장소에서 최소한의 빛을 가지고 화면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의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조리개 값이 2.0의 단렌즈의 20mm 렌즈를 소니 렌즈로 구입했을 경우에 120만원입니다. 렌즈 하나만. 이해되셨죠? 그거 가격보다 얘가 싸. 그러면 어때?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최대의 장점입니다. 브이로그 활동을 하고 싶다고요. 강아지를 찍어주고 싶다고요. 아이들을 찍어주고 싶다고요. 흔들림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트래킹을 하고 싶다고요. 따라다니면서 트래킹, 피사체를 고정시켜 놓고 아이를 포커스를 맞춰 놓고 찍으면 얘는 그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가 움직이기만 하면 얘가 짐벌이 자동으로 쪽쪽쪽쪽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뿅뿅뿅뿅뿅 움직여도. 짐벌 효과도 총 3가지, FPV 모드, 그 다음에 일반 팔로우 모드, 팬 팔로우 모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 하나 값밖에 안 되는 이건 최고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해 못하신 분 안 계시죠?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보자인 저 또한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1인 크리에이터 방송 활동을 하는 그냥 유튜버일 뿐이고 이 장비에 대해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알 뿐이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는 그런 어떤 장점 하나에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전달을 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해상도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4K 30프레임으로 찍겠습니다. 가장 시네마틱한 영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4K 24프레임인데 얘는 30으로 되어 있어 30프레임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무선 마이크 한 개 세팅, 두 개 세팅이 있고요. 짐벌 시작 방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 꼭 설정해야 되는 거, 만약에 짐벌 방향이 틀어져서 각도가 삐뚤어져 있다 그럴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짐벌을 다시 수정하면 될 거고요.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자, 조이스틱 설정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릴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기본 화면에서 세팅을 이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혹시라도 저녁에 쓰시는 분들은 노출이나 뭐 이런 조리개값, 그 ISO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으로 설정하면 화면 중에 좌에서 우로 슬라이드를 싹 넘기면 프로 모드랑 일반 모드가 있거든요. 저는 프로 모드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출은 오토, 컬러는 HLG가 있고요, D로그가 있고요. HLG랑 D로그는 여러분들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을 보다 화사하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야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색감의 표현을 보다 많이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기타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에 넣고 쓰세요. 이거를 D로그 M이나 HLG로 갖다 넣잖아요. 색감이 물 빠진 색깔처럼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내 거 고장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커스 모드가 총 3가지 단계로 있는데 여기 보면 연속, 싱글, 그 다음 제품 쇼케이스. 제품 쇼케이스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제품을 리뷰할 거야. 갖다 대면 주변의 배경은 흐려지고 이 제품만 뚜렷하게 부각되죠. 이런 게 바로 제품 쇼케이스 모드입니다. 소니 렌즈에도 이런 게 다 있고 단렌즈에서 구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리뷰하는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상품을 보다 부각시키고 구독자분들한테 그 상품을 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효과로서는 단연 최고의 환경이다. 그래서 얘가 오토포커스가 되잖아요. 오토포커스 AF라고 하죠. 제품 가까이 갔을 때 포커스를 잡아서 심도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얘가 그걸 한다 이거죠. ZV-1, ZV-1 마크2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 브이로그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사용했지만 이거는 그거랑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짐벌, 카메라 이런 기능들을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시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들은 다른 유튜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크게 딱히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저는 실사용 위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외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SD카드 V30 이상을 꼭 장착할 것. 되도록이면 익스트림 프로를 권장합니다. 여태까지 뻥난 경우가 한 번도 없는데 삼성 메모리 은근히 카페에서도 그렇고 뻥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C 타입 있죠. 충전 단자. 촬영하면서 보조 배터리 연결할 수 있고요. PD 충전기 연결하면 16분 안에 완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마이크 홀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마이크 캡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 성질이나 품질은 보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품질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수음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브이로그 활동에서 수음 환경은 굉장히 매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꼭 사용해야지 인터뷰나 내 생활할 때 조금 더 뚜렷한 마이크 품질을 구현해낼 수 있잖아요. 얘는 일단 캡슐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일반 브이로그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게 최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요 조그 스틱을 이용해서 이 짐벌을 방향을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장단점이 있고, 짐벌이 방향이 틀어졌다, 방향을 놓쳤다 했을 때는 얘 두 번 클릭 딱딱 하면 짐벌이 다시 센터를 딱 잡아내고, 세 번 탕탕탕 누르면 짐벌 방향이 앞으로 갔다가 탕탕탕 세 번 누르면 또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고 짐벌 방향이 틀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짐벌 방향이 틀어졌다. 두 번 연속으로 타닥 클릭하면 얘는 앞으로 푹 하면서 정면을 바라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짐벌을 안 사도 얘는 짐벌이 들어간 거니까. 짐벌의 효과가 뭐냐? 화면 떨림을, 움직일 때 화면 떨림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품질을 안정화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옵션으로 별매를 구매하게 되면 최소 4,5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 제품인데 얘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때려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로 세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로 폼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로 폼을 세팅해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원을 끄게 되면 얘는 렌즈는 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렌즈가 기스가 나거나 고장날 확률을 줄여줍니다. 마그네틱 방식인지 돌리면 얘가 자동으로 착하고 자석이 탁 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짐벌 헤드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보호 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렌즈 방향은 이 액정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쏙 하고 들어가죠.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가방에 놓고 다니다가 내가 촬영하고 싶을 때 요거 하나만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광각 렌즈 키트는 여기 안에다가 마그네트로 장착했다가 내가 조금 더 부동산 유튜버, 자동차 유튜버다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얘를 부착을 해주면 조금 더 광각을 구현해낼 수 있고 방 안의 분위기, 차량 안의 분위기들을 조금 더 넓은 화각에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겠죠. 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액션 3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반 기타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많이 지금 뿌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필요한 알맹이, 알짜배기, 꼭 필요한 장점만 하나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알맹이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할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 자, 그럼 세팅해서 밖에 나가서 야외 촬영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내용, 액션4 최신형, 고프로 12 최신형, 포켓3 최신형,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동시에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 품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 야간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HDR 기능 얘는 킬 거고요. 얘는 D로그 안 키고 보통, 얘도 보통으로 해서 그냥 4K, 얘는 60프레임 최대 환경으로, 얘는 30프레임 최대 환경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이 꺼지면 렌즈가 보호하려고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모니터를 안쪽 방향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나 가방 같은 거에 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 슬링백, 이 슬링백에 조그만 슬링백이거든요.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냥 슬링백이에요. 여기 보조 배터리 하나, 지갑 하나, 그리고 요거 딱 하나 들어가면 완전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얘를 핸들을 장착하면 바디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기 좀 빡빡하고 빠듯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8리터짜리 슬링백 이런 데다가 넣으면 완전 딱 맞죠. 삼각대조차도 결합한 상태에서도 들어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게 피터 맨키론 제품이고요. 여기 완전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거추장하게 무겁게 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슬링백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백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요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 핸들 하나, 보조배터리 키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넣고 세 개를 넣은 후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자, 평상시에는 그냥 요거 핸들 하나 자체로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요걸 꺼내서 키트를 연결한 후에 삼각대가 필요한 경우에 요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할 때 내가 나를 촬영해야 되니까 핸들 열고, 그 다음에 앞에 조그 세 번 누르면 내가 나를 찍고, 그리고 화면 터치를 하면 액티브 트래킹 6.0 버전이 켜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그래서 경박자 수화기 세팅을 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슬링백 하나 쬐끔한 거, 이거 3리터짜리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49,000원짜리 매우 경박단소에서
보조 배터리 지갑, 그 다음에 요거 카메라 모듈 얘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안에 쏙, 그 다음에 요것도 쏙, 서로 간섭이 안 생기니까 매우 좋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제품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 나거 크림 넣어가지고 이렇게 쏙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얘로도 찍고 얘로도 찍고 1인칭 화면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면 여기서 순간 바로 꺼내서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얘를 이런 넥밴드 있잖아요. 넥밴드를 통해서 1인칭 화면을 구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는 텔레신 제품입니다. 울란지 텔레신 제품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찍은 다음에 내가 나를 찍을 때 1인칭 시점으로 주변 환경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가 필요해서 내가 나를 찍어야 되는 환경이 발생된다. 그렇다고 하면 얘 비장의 무기를 바로 꺼내가지고 클립을 체크하고 전원을 켠 다음에 바로 내가 나를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윈드서핑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시선도 덜하고, 이렇게 놓고 내가 나를 찍을 때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뭔가를 설명하거나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얘도 빼내고 그냥 요거 제품 하나만 이렇게 놓고 그냥 내가 나를 액티브 트래킹 기능 설정해서 키고, 자 이렇게 하면 렌즈가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찍을 때도 굉장히 경박다소한 세팅이 가능하다. 매우 훌륭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나는 브이로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단순 촬영을 할 건데 과연 액션캠을 사야 될지 아니면 오즈모 포켓3를 사야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밖에 바로 실외로 나가서 지금 어두운 환경에서 직접 촬영한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다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간추려서 그 내용, 궁금했던 내용들을 Q&A를 제가 종합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도 추가적으로 2편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고프로 12 액션4 오즈모 포켓3 이 제품을 가지고 밖에 실외로 나가서 야간 환경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죠?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저희 집 앞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고프로 12, 2번 액션4, 3번 포켓3 세 기종을 똑같은 앵글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옵션은 4K 60프레임 고프로 12, 4K 60프레임 액션4, 4K 30프레임 오즈모 포켓3,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해 놓고 같은 앵글로 보여드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보셔도 티가 확 나죠? 이게 1인치 센서와 조리개값 2.0의 차이입니다. 2.0은 굉장히 약한 빛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제가 바깥에서 LCD만 봐도 너무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너무 환한 게 티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냥 오리지널 노멀 상태의 환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바퀴 삥 둘러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인 브이로그로서 투잡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각종 맛집, 그 다음에 각종 신도시, 동탄, 하남, 성남, 분당, 양주, 고양, 파주, 여주, 이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수도권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의 장점과 먹거리, 볼거리, 동네 골목, 부동산 상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브이로그 활동을 하고 있고, 아울러 돈을 또 벌어서 그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1인 브이로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액션캠하고 이런 카메라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모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뭘 사야겠구나 티가 나겠죠. 지금 뒤에 빛번짐 보이시죠? 그 LED 조명 아래서 제가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재밌는 볼거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저는 열심히 행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동네 상권 한번 돌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전동 휠, 외발 휠 이걸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헬멧 쓰고 안전장비 다 장착한 상태에서 동네 상권 한 바퀴 쭉 돌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카메라 환경으로 찍었을 때 그 느낌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놀이터 안쪽에서 이렇게 완전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약간 환한 곳에 나왔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보정 없이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동네 골목 상권 한번 구경 가시죠. 저는 양주 옥정동에 살고요. 옥정동 R6 상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유튜버, 자전거 유튜버, 움직이는 활동성이 좀 강한 유튜버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핸드헬드 방식으로 들고 촬영하는 거고요. 액션4, 그 다음에 고프로는 그 센서 자체가 잡아주는 게 손 떨림 방지를 렌즈 자체에서 하고, 포켓은 짐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이 아마 극명하게 나타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바디에다가 장착했을 때 액션이나 고프로 같은 경우에 낮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따라갈 제품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고프로랑 액션4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세 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 혹시라도 안 좋은 댓글 다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는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냥 오리지널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아름다운 옥정 신도시의 R6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이렇게 있는 골목 상권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직접 제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환경이 그래도 다소 좀 어둡게 느껴지는데, 카메라에 담길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편집해서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에 보이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까내리는 댓글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카메라를 보유하신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상가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각도 20mm 화각으로 보여주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광각 16mm, 고프로랑 액션은 16mm, 그 다음에 포켓은 20mm로 촬영하는 조건입니다. ISO는 동일하게 3200을 100부터 3200 오토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 동시에 지금 데드캣이 없는 새 기종을 가지고 수음 상태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수음 상태는 제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새 기종을 써봤을 때 수음 상태는 달리는 바이크나 아니면 자전거 이런 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액션4가 단연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경우에 미디어 모드를 장착해야지만 수음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액티브 트래킹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벗어나 볼게요. 잘 잡나요 이제? 벗어났다가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액티브 트래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화면이나 화질이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간 가졌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직접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초점, 자, 궁금해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포커스 기능이 어떠한지 궁금해하셨어요. 액티브 트래킹 끄고 오토포커스가 되는지 보세요. 심도 되는 것 같아. 뒤에 배경날림 보이시죠? 자 이거 되는지 볼게요. 다른 핸드폰도 자 갑니다. 사물은 인식을 좀 다소 좀 못하는 느낌이에요. 자, 해보니까 사물 트래킹은 다소 좀 놓치는 감이 있는데 인물 트래킹은 하하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잖아요. 제가 그럼 다음 편에 궁금사항들을 모두 파헤쳐서 이 세 가지 모델 비교 또는 이 모지모 포켓 3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